안녕하세요. 다나TV 운영자입니다. 천장개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령 성의 일체인 경신의 사형인 창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로는 육사가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4형 창도 창 찬야, 도, 천신정도야, 인, 이리정도, 즉 요게 불릉현 기상, 삼아 불릉령 기간, 부, 정도자, 중도야, 중일기규, 천도, 내창.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은 찬야, 도, 천신, 정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이란 드러내다, 밝히는 것이다, 밝히다. 창은 밝히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도는 천신의 정도, 창조주의 바른 길이다. 뭐 올바른 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정도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는데요. 결국은 하늘에 올바른 길을 밝히는 것이 이 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높이고 뭐 하늘의 덕을 칭송하는 것도 역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신하는 것이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이치, 하늘의 올바른 길, 정도를 밝히는 것도 역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경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저기에서는 이제 창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치라고 하는 것. 저 이치가 만약에 음양오연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상생상극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저그 이치대로 물론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지혜가 왜 필요하느냐. 근데 이치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창도 같은 경우에 물론 도 중에서도 또 창조주의 그 정도 올바른 길이라고 도도 아니고 정도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이 도가 이치가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 이정도 즉 요게 불릉현기상 삼아 불릉령 기간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정도로서 써 있지 않죠. 몸으로서 정도로서 하면 즉 하면 요게는 뭐 요게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뭐 요게가 있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요괴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귀신에 대한 표현 같은 게 있지만 요상하다, 뭐 괴이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요상하고 괴이한 뭐 이런 현상들이 불릉현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지 않고 사람이 정도로서 행하면 결국은 요괴라든가 요상하고 회개망측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사마, 뭐 사악하고 마귀가 되죠. 뭐 악마, 마귀 같은 것들이 불릉령 기간, 그 간사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더라. 정도로 행했을 때는 결국은 뭐 요사스러운 현상이라든가 또뭐 추악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이 처리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 이치대로 자 네가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이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양 당사자가 그것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덕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뭐 한쪽이 불만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결국은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치대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양 당사자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가가 바로 그일 처리하는 사람의 어떤 스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과가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 덕이 있다. 아, 저 사람 일 처리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정도가, 사람이 이 정도를 하면은 이 회개발칙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예,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옛날처럼 요괴라든가 마귀 같은 거, 악마 같은 것들이 뭐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부정도자, 자야인데, 이제 야자가 여기네요. 중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또는 무릇, 정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야. 또 중도가 나왔습니다. 정도에 나오면서 중도라고 했죠. 그럼 중은 또 뭐냐? 중. 일기규. 자, 마땅히 그 법규나 규칙이 한결같더라. 아니면 뭐그 규정이 한결같다. 창도 내창. 그래서 천도 하늘의 도가 밝혀지더라, 이렇게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무릇 바른도란 도가 치우치지 않는 것이니,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지, 이제 치우치지 않으면 그 법규가 한결같아서 하늘의 도가 이내에 드러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뭐 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또 나라에는 법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회사를 예를 들면, 자, 회사에서 이제 이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관갑을 많이 하셨고, 칠순 잔치까지 가시는 분이 없어서 회사 내규를 바꾸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제 환갑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얼마, 뭐 기본급의 얼마를 뭐 이제 부주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환갑 잔치는 안 하고 칠순 잔치, 또뭐 팔순 잔치를 하는데, 그 규정이 한결같이 규정이 되면 사실은 환갑 때 받아야 되는데, 환갑은 지나고 어떤 사람은 칠순에 또는 팔순에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받으려고 그러면 또 이건 환갑 규정이지 칠순이나 팔순 규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한 예로 이렇게 들어준 건데, 사실은 이런 규정 자체가 뭐 말마따나 정확하게 모든 사람한테 규정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법도 마찬가지죠. 사람 따라서 또요 법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제를 낳게 되는, 씨앗이 되는데, 이 이치대로 해낸다는 것, 결국은 A가 잘못하고 B가 잘했다 뭐 했을 때, 사실은 먼저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제 잘못했어도 내 편이면, 또는 나의 자식이면, 나와 친한 사람이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고, 자, 거기를 넘어서서 그러한 지연, 학연, 뭐 친분 관계를 다 넘어서서 이를 올바리 처리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 B 봤을 때, 자, 정확하게 처분대로, 이제 만약에 뭐 B가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처분을 내려도,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치우치지만 않으면, 치우치지 않으면 이제 하늘의 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중의 의미는 여기서 중도, 중용, 뭐 중화 얘기하듯이 중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이치 중에서 항상 음양, 나머지 목화 토금수 중에서 목과 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수련 과정에서 보면 이제 천지창조 처음 일어날 때 없어지고, 다음부터는 목과 금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난 거는 화수 토만 나타납니다. 토는 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토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음과 양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두 개가 혼합된 상태. 그거는 마치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극, 태극, 황극의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각각이 양립하는 게 아니라 중화가 될 때만이 결국엔 덕이 되는 포인트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치우치지 않아서, 자, 그래, 네, 내 자식이 됐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됐든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 자체가 두 양쪽 당사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처신을 해야만이, 그 처신이 바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내 편인데, 넌 나랑 친한데 왜내편안 들어주고 저 사람 편 들어주냐는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에. 저쪽에서야 당연히, 아, 그래도 저 사람하고 친한데도 내편 들어줬으니까 승승하겠지만 결국엔 내 편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진정한 중이 된다. 단순하게 이치대로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됐더라도, 이치대로 했더라도, 바로 그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결정하게 되고, 선업이 될수 있고, 근데 자신은 바르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는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치대로 해서 좋을 때만이 좋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런 것이 없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혜라고 자꾸 도를 닦는 사람들이 지혜를 그렇게 열망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중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중화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인데, 바로 이 참전경에 이제 앞으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선 써 있는 뭐 뭐뭐로 또는 따르다라는 설명도 되고, 즉은 즉이 되고, 뭐뭐 하면도 되고, 또그 기부는 대저 무릇, 뭐또 이것저것 가르칠 때도 나타내지만 여기선 대저 무릇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내는 이내 비로소 마침내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천신은 하늘의 신, 하나님 창조주, 요괴는 요사스러운 귀신, 사마 사특하고 나쁜 악마,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벼 수행을 방해하는 악마, 뭐 중독, 과불급이 없는 중도의 도, 중용의 도. 뭐 요즘 세상에 지금 뭐 한창 뭐또 대선도 하지만, 뭐 중도 얘기하면 꼭뭐 무슨 회색 분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색 분자가 되는 거는, 회색 분자로 이렇게 물론 뭐 양쪽에 쌍안경 끼고 설라문에 이뭐 가운데 이놈도 욕하고 저놈도 욕하냐가, 이놈도 욕하고 저놈도 욕해서 회색 분자가 아니라, 결국은 문제는 그렇거든요. 안경을 파란 걸 끼든 빨간 걸 끼면 무조건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과불급이 없는 중용의 도, 중정의 길, 중화, 바로 모든 종교가 중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딱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이제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설명드렸을 때 목과 금은 분명히 음양이 반반이 똑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음이 있고 양이 있느냐, 양이 있고 음이 있느냐인데, 그럼 토는 뭐냐? 토도 역시 음과 양이 똑같이 반반이 있는데, 목과 금과 다른 거는 뭐냐? 둘이 혼합이 돼 있더라. 바로 그 혼합이 된 상태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란 무엇인가에 적용이 한결같아. 치우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이런 결과에서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물론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야 되는데 맨날 틀리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누구라도 수긍하고 알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중화를 의미한다는 거. 이게 중화, 뭐 중화사상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합이 돼서 하나가 된 상태가 돼야만이 바로 정도가 되고 그것이 덕이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위치, 밝은 도를, 정도를 밝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되더라. 이 창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